코드 치게 되면 뭐 너무 진하지 않은 향기를 담고 뭐 이렇게 치겠죠. 근데 3핑거로 치더라고요. 2마이너 하니까 6, 4, 3, 6, 2, 4, 3 이렇게 쳐야겠죠. 너무 진하지 않은 베이스런 E, F샵, E마이너. 네. 3핑거를 우리가 중급반을 하면서 우리가 연습을 했던 거 6, 4, 3, 6, 2, 4, 3이 아니고 E마이너에서 6, 4, 3, 2, 4, 3. 네, 6을 빼고 6, 4, 3, 6, 2, 4, 3 이게 아니고 6, 4, 3, 2, 4, 3. 들어보면 너무 진하지 않은 우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. E마이너를 잡고요. 6번 줄, 5번 줄, 4번 줄까지 친 다음에 4번 줄, 네, 요거죠. 요 부분이 북한 이동을 해서 여기까지 쳐줍니다. 그 다음에 3번 줄, 한 번 더. 그 다음에 E플랫, 4플랫. 네, 여기까지요. 그 다음에 애드립 나오죠. 드립이 쉽죠? 원곡을 들어보니까 여기서는 슬라이딩으로 처리를 하더라고요. 뭐 E마이너니까 G키에 이제 애드립이 되겠죠? 2번 줄 10플랫에서 12플랫까지 슬라이딩. 그 다음에 1번 줄 12플랫과 10플랫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여기서 풀링 오프. 그 다음에 바로 2번 줄 아까 했던 그대로 10플랫에서 12플랫까지 슬라이딩. 그 다음에 8플랫. 애드립을 연습할 때 단계 나눠서 하세요.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고 하다 보면 앞에 걸 또 까먹고 뒤에 거 해놓으면 앞에 거 까먹고 앞에 거 하다 보면 또 뒤에 거 까먹고 이러니까 하나를 완전하게 달락달락 잘라가지고 구분을 하나씩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. 제가 제안드리는 연습은 여기만 먼저 하는 거예요. 그죠? 요거 한 달락.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락 치고 풀링 오프 슬라이딩. 네, 여기 두 번째 달락. 그 다음에 세 번째 달락. 네, 여기서 7플랫이죠? 2번 줄 7플랫에서 검지를 잡고 풀링 어플을 두 번 해줍니다. 한 번인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어쨌든 한 번으로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한 번 한 다음에 이 중지로 올려서 7플랫 3번 줄을 잡은 다음에 슬라이딩. 네, 9플랫까지 슬라이딩. 그 다음에 똑같이 또 네, 여기가 이제 간단한 애드립이 되겠습니다. 여기서 반주는 그냥 G죠? 마이너에서 나오는 애드립이죠. A 마이너를 다른 식으로 잡는다. 그러면 A 마이너가 이렇게 잡게 되잖아요. 요 5플랫에서 F 마이너 폼을 잡는 거죠. 근데 5번 줄을 내가 A로 한다. A니까. 그러면 나 여기 밑에만 아래로 잡아주면 이게 바로 A 마이너가 돼요.
그죠? 1번 줄, 2번 줄, 3번 줄, 4번 줄까지 이렇게 발에로 잡아주면, 그리고 베이스를 5번 줄을 쳐주면 이것도 Am입니다. 5번 줄을 쳐준 다음에 1, 3번 줄을 쳐주겠죠? 그 다음에 약지로 7플랫, 그 다음에 1, 2번 줄을 쳐주세요. 계속 이 뒤에는 계속 1, 2번 줄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 D-7 폼인데 1, 2, 3번 줄만 잡아주세요. 이렇게 해서 8플랫을 이렇게 잡아주면 이게 또 C입니다. C 악보를 보시면 A-마이너 친 다음에 C로 넘어가죠. 그 부분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죠. C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, 아니면 이렇게 해도 C예요. 여기 C음이랑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이렇게 잡았던 거 발에 1, 2번 줄을 발에를 이렇게 해주시면 이것도 C겠죠? 이것도 C고 똑같습니다. 음이 바뀐 거예요. 이렇게 잡아주시면 C고, 네, 요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G도 여기서 D로 잡아주면 D폼을 여기서 7플랫 잡아주면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A마이너 그 다음에 G 넘어가겠죠. 자, 한번 앞에서 이제 연결로 한번 해볼게요. 반주 보면 똑같죠? 똑같은데 내게로 흐른다 다음에 A마이너 네, 너를 만지면 하기 전에 6번 줄 5플랫 그 다음에 풀링 언으로 그 다음에 바로 또 내려가서 5번 줄에서 똑같이 4번 줄 똑같이 슬라이딩 그 다음에 3번 줄 7플랫 그 다음에 2번 줄 8플랫 그 다음에 D로 넘어가서 너를 만지면 끝이 닿죠 이렇게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너를 만지면 이렇게 후반부 잠깐 설명드리자면 A마이너 그냥 이렇게 치면 되겠죠?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맨 마지막 E마이너를 E마이너 9으로